타고난 좀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신데 예, 어저께 예, 또 밤을 새서 글을 쓰시느라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인간은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나요? 또 좀비 권위자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좀비의 전문가 앞에서 저보고 말을 하라고요? 너무 부담되는데 그 좀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다 보니 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킹덤에 나오는 좀비 또 다르고 네. 지금 우리 많이 영화로 봤던 좀비들 또 다르고 그렇죠. 해외 좀비랑 우리나라 좀비 다르다면서요? 달라요. 네. 다 다르고 달라요. 왜냐면 이것이 실제 사실 과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좀비가 생명체일까? 생명체인가요? 아 저는 사실은 그 킹덤 좀비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기생충을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요. 네. 아 기생충. 그런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따개비라든지 좀 그런 뇌에 들어가서 원래는 얘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인간이. 하면은 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생충이 조절하고 하는 건 실제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가능한데 생명체. 만약 좀비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면 일단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비가역 반응이라서 네. 다시 살아난 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죽지 않았던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비건 뭐건 간에 어쨌든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일단 얘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물리학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찾아요. 에너지, 즉 그 원동력이 되는 무언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지구상의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단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필요한 당분이나 이런 영분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이 다 작동돼야 되고 뇌에서 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다 완벽하게 연결다 되고 작동돼야 되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다 보급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비는 그 참 힘들어요. 이게 은희야 귀담아 듣지 말자. 이걸 알아듣고 쓸 수도 없어요. 네. 결론은 뭐냐면 실제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죽었던 존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 얘도 그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요. 아, 청산가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을 방해해서 ATP 만드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비가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 이거를 자꾸 이제 과학으로 가져가면 힘들어져요. 빅션은 빅션인 거니까요. 왜 사실 좀비를 주제로 드라마를 하시게 된 건지 그 전날 긴장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슬픈 거예요. 좀비가 예, 약간 이게 시옥밖에 남지 않았는데 움츠림 하나로 막 어딘가에 대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가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픈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가장 배고픈 시대에 그냥 식욕만 남은 어떤 그런 불쌍한 민중 막 예, 그런 거였어요. 네. 아, 그런 걸로 컨셉을 잡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괴물 중에서도 이런 괴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아닐까. 그런데 워킹 데드라고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 네. 굉장히 네. 시즌 11까지인가 나온 거 다 봤는데 그렇게 다 봤어요. 그게 좀비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킹덤의 좀비와는 달리 좀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네. 때문에 네.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좀비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요. 독재 사회도 생기고 병적인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집단도 있고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도 생기고 그 드라마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문명이 사라졌을 때 지금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인간이에요.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났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좀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좀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복구를 금방 못 시키게 하는 장치로 쓰여요. 네.
하지만 또 킹덤은 좀비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좀비하고의 싸움밖에 없어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비가 뛴다. 엄청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럴 여유가 없고 나타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가 좀비를 척결하는 데 집중돼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앞두고서 인간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비의 어떤 이 과학적인 상황이 드라마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정말 재밌다고 네.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전 지구가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좀비로 막 덮여서 진짜 아주 극소수의 나와 내 친구들 몇 명만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빨리 물릴 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전체가 좀비가 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뭔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게 언제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이 안 되죠. 어, 이거 방금 김영하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방금 김영하 작가님이었어. 영화는 그 소설로 못 쓰죠. 그렇죠. 예. 그럼 저도 시청자로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을 정의하세요.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이란 뭐 정의해 주시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김인희 작가님은 네.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어떻게 정의하실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떠한 형체로건 나타나서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 영적 세계가 있는가를 처음에 증명. 그렇죠, 그렇죠. 그 영적 세계가 생전의 아이덴티티를 또 갖고 있느냐의 문제고 물리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데 네. 만약에 내가 귀신을 만난다면 붙잡고 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려달라. 너도 미토콘드리아로 움직이니? 그 귀신 잘못 걸렸네. 이래서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서 네이처에 논문을 쓰겠다. 네. 귀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도 교수님. 네, 그 영화 고스트라고 패트릭 스웨이지 나온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이 귀신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거 보고 이제 온갖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과학자들 논쟁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저 귀신은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벽을 싹 통과하고 막 그 지나가는 지하철을 뛰어들고. 근데 발바닥은 왜 땅으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중력을 느껴야 되는데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왜 상하로는 못 움직이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 모순 없이 뭔가를 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귀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을 이겨내지 못해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죠. 그 결론은 우리가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만나고 있는 걸 변형시키는 방법밖에 몰라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형태일 것 같고 벽은 통과되면 금방 걸어다니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좀 뒤트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오늘의 주제 괴물 같은 인간, 김영하 작가님이 괴물 같은 인간. 문학 속에서도 괴물 이런 게 네, 많이 있죠. 문학은 괴물하고 이제 친하죠. 근데 괴물은 저는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아직 미처 잘 알지 못하는 존재. 불어 표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그 지평선에 나타나는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식별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이제 두렵잖아요. 네. 괴물은 아직 잘 모르는 존재인 거죠. 문학은 뭐 시초부터 굉장히 괴물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보면 괴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뭐 키클롭스라든지 그러니까 눈이 하나만 있다거나 아니면 말과 이렇게 인간을 같이 켄타우로스 같은 거 네. 이런 존재들이 아주 많았죠. 아주 많았고 그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서유기. 네. 아. 거기에 나오는 손오공, 뭐 저팔계, 사오정 다 괴물이죠. 다 그렇죠. 네, 원숭인데 막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저는 서유기가 동양에서 괴물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굉장히 오래된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랑받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계속 재창조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괴물 같은 인간 이걸 듣고 어떤? 아, 괴물 같은 인간은 아니고 괴물 같은 작가죠. 아. 네.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그때 네. 쓴 소설이 네.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1797년에 영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네. 아버지는 이제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논객이에요. 논객? 집은 가난한데 뭐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들, 결혼제도, 노예제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가지고 꽤 인기는 있는데 집에 돈은 없는. 아, 그런 제일 슬픈 거예요. 네, 뭐 인기는 있어요. 네.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고 네. 막 급진적이니까. 네. 근데 나름 또 어머니도 굉장히 급진적인. 아. 어머니가 그 당시에 18세기 말에 혼자 막 북극 가까이 여행하고 여성 운동가로서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저술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술가, 엄마도 저술가. 네. 둘이 굉장히 똑똑한 그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자기 아버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대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귀족 가문의 아들인데 퍼시 비시 셸리. 얘가 한 21살쯤 됐을 거예요, 이 남자가. 네. 그리고 그때 이 여자아이는 16살. 그때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의 재능을 다 알아봐요. 얘는 위대한 시인이 될 것 같다. 또 얘는 굉장히 엄청난 여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I'm Percy Bysshe Shelley. I'm Mary Wollstonecraft Godwin. 그 둘이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 뭐 반대하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둘이 유럽으로 튀어요. 아, 유럽 뭔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급진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게다가 그 21살짜리 그 남자 그 귀족 집안의 아들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고네. 네. 그랬는데 이 유럽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때가 네. 17살에 첫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바로 죽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이 그 남자와 연인과 유럽을 여행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 18살쯤 됐을 때 당시에 스타 시인이었던 바이런과 바이런? 네. 바이런의 의사, 주치인 또 폴리돌이라는 사람하고 제네바에서 만나게 돼요. 같이 여행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네바에 갔는데 그 전해에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해요. 엄청난 화산이 폭발이었던 거예요. 1600년 만에 큰 화산 폭발이어서 1815년. 네, 그렇죠. 네.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그래요? 나는 전 몰랐어요. 무슨 화산이요? 특히 요새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언급되는데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네. 유럽에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해쯤에 유럽을 덮어요. 그래서 유럽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되고 계속 비만 내리고 여름인데 봄보다 더 추워요. 야. 왜 차갔죠? 그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제가 지구를 덮어서요. 아, 그게 지구를 덮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어요. 최고로 큰 화산 중에 하나예요. 기록에 남아있는 거. 이런 날씨가 계속될 때 제네바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메리 셸리와 퍼시 비시 셸리, 바이런 경이 어느 별장 같은 데 이제 모여가지고 너무 음산하잖아요. 네. 막 춥고 막 네. 너무 음산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유령 소설을 빌려다가 같이 이렇게 읽어요. 네. 유령 얘기 같은 거 읽기 좋잖아요. 안 그래도 재밌죠? 음산한데. 안 그래도 음산한데. 비만 맨날 오고 춥고. 딱이네. 그래서 이게 유령 소설을 읽는데 바이런 경인가가 누가 제안을 해요. 우리도 유령 얘기를 하나씩 써보자. 그래가지고는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네. 거기서 문학사의 중요한 두 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 그 바이런의 주치 폴리돌이라는 사람도 20대 초반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흡혈귀 이야기를 써요. 뱀파이어. 오.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최초로 쓰게 되고
또 그 제가 조금 전부터 말씀드렸던 메리 셸리는 그때 18살인데 이때 쓴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아...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그때 착상을 해서 20살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괴물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도 소비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만 하면 프랑켄슈타인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괴물 같은 작가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18살에.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게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접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일단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맞아요. 느리게 막 걸어다니고 네. 약간 둔하고 덩치는 크고 그런데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인 거죠. 근데 아. 근데 원작을 읽어보시면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민첩해요. 아, 약간 요즘에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날아다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고 막 이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집안의 빅토르라는 애가 있어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연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연금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갑니다. 네. 뭐 잉골슈타트라는 대학에 가서 네. 그래서 좀 제대로 화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부학도 배우고 막 이게 배우게 되면서 얘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시체 해부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묘지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네. 만들게 되고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네.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당시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죽은 개구리에게 막 전기 통하게 하면 막 그렇죠. 개구리가 막 깨어나고. 근데 왜 하필 그 전기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하는 전기 충격이거든요. CPR. 아, 그것도 전기 충격이거든요. 아, 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아. 자, 이때가 아까 1818년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 연도 몇 개 더 얘기해 봐요. 아니, 뭐 연도는 너무 아니 그냥 아무 연도나 말씀하신 다음에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증할 수가 없어. 아니, 중요한 그게 아니라 아까 저는 이 소설을 저도 전 읽었거든요. 네.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전 과학자니까 이 소설이 쓰여질 때쯤 과연 이 메리 셸리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알고 썼을까 이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실험이 갈반이라는 사람이 그 개구리 다리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네, 맞아 이렇게 다리가 막 흔드는 네.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생명의 어떤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네. 전기 현상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는 그 시점은 이것보다 좀 뒤에요. 아직 그 물리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지만 전기 현상은 발견된 고지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네. 아.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과학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식탁 밑에서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과학은 쇼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과학쇼. 우리는 과학쇼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그 사실 과학이 여전히 낭만주의자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현상 같은 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티켓 받아가지고 뭔가 전기를 와장창 가하면서 번개도 치고 손잡으라 그런 다음에 전기 가하면 충격받고 네. 이런 게 당시에는 그 굉장한 않나? 볼거리여서 그렇지 신기하지. 박람회 만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 그렇죠. 보러 가듯이 과학쇼 같은 것들을 보러 가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보면서 즐겼던 시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메리 셸리도 그럼요. 그 모든 지식을 책으로 다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네.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쇼에서 다 얻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연금술도 당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어서 과학소설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만들어 놓고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네. 그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버려요. 아 그대로 버려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도망가요. 도망가요. 네, 버려요. 그랬어요. 버리고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시작할 때 밀턴의 신라권에서 제사가 나와요. 네. 이 제사라는 거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인용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읽어보시면
조물주여 제가 점토로 빚어서 저를 만들어달라고 언제 말한 적이냐. 왜 나를 이 고통뿐인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아, 요즘 유행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맞아요. 어, 예. 부모님? 그러니까 어, 내가 언제 그렇지. 나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나달라고 했어? 어, 예. 네.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찢어지죠. 사실 나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나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언제쯤 나가냐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네. 나를 왜 세상에 내놓고 너는 무책임하게 버렸느냐라고 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어. 처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괴물이 와서 프랑켄슈타인 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이 천지간에 나밖에 없고 인간들은 모두 나를 피하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와 같은 괴물 여자를 하나 만들어달라. 아하. 그럼 둘이 남미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막상 그 괴물 여자를 만들면 괴물 여자가 내가 언제 만들어달라 그랬냐고. 그 얘기. 나는 왜 만들었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족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다가 네. 이거를 그냥 버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괴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원한에 사무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특히 어떤 순간에 죽이냐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엘리자베트라는 사촌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하여튼 다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북극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게 그냥 공포소설이나 그냥 과학소설의 어떤 원조로서 중요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러니까. 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주제를 잡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우리 장항준 감독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 파인만 여기 멤버 아니야 이제 파인만. 네, 파인만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네. What I cannot create라 그랬는데 내가 창조하거나 만들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즉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이번 그 아이스 시리즈의 주제는 인간이고 네.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즉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굴까? 인간을 만드는 사람이죠. 바로 작가들이 인간을 만들어요. 작가들이. 아, 생명을 집어넣죠, 생명을. 그 알쓸 신작 시리즈를 하면서 그 뭐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제 김영아 작가였어요. 네. 아, 작가님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지, 왜 이렇게 맞아, 아는, 맞아. 게, 아는 게 많지? 맞아. 그래서 이분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보면 인간을 관찰해야 돼. 그렇죠. 인간들을 계속 관찰하고 인간의 행동과 심리와 그들의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연구할 사람은 바로 작가라고요. 야, 그 사실을 내가 이분을 만나고서야 깨달아서 작가가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 그때부터는. 어,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데요? 어, 저 물리학자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지금 김영하 작가님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렇게 겸허하게 듣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들으시는. 결국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가고 그래서 나는 괴물 작가를 이야기해보자. 아. 이 작가는 이름 앞에 언제나 천재라는 단어가 붙어 다녀요.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그냥 같이 다녀요.
이상.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그 이상은 누구인가? 네. 이상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상 시인은 1910년생이에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그 바로 그 해에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제 강점기를 사셨던 분이었고 이분의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네.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애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애가 무섭다고 그러. 그 시가 더 무서워. 그 시가 진짜 무서워. 그 시가 무서워. 괴물이잖아, 괴물. 네. 그렇죠. 그 뜻을 모르고 봐도 그냥 그 자체가 주는 되게 독특한 울림이 있어요. 이게 라임 같기도 하고 읽는 것 자체가 어떤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끔 잠자리에서 애한테 이제 시를 읽어주는데 애들이 이상 시 되게 좋아해요. 그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네, 읽어주는 그게, 적 있어요? 그거 되게 읽어주면은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게 이렇게 리듬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애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음효를 그냥 느끼면서 읽으니까 왜 1 나오든 2단 왜 계속 나와? 막 몇 번째까지 나와?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야. 따라서 자기도 막 하고 아이들의 눈으로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나도. 이상으로 인물을 정하고 굉장히 행복했다는 소문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왜인가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네. 이상 시인이 얼마나 물리학을 사랑했고 우리 같은 부류구나. 이공계였어 이제 분. 이공계 사람. 이공계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씩 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네. 아 정말 이 사람은 찐 이공계였구나. 그래서 표지부터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맞아요. 이거 딱 보면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행렬이잖아요, 행렬. 그렇죠? 저는 행렬을 보면 양절하게 떠오르거든요. 벌써 행렬을 보면. 이렇게 행렬하고 흥분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아니, 시 표지에 저런 게 있는 시인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본인은 계속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되고 싶어 했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학 진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당시 경성 고등 공업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그 학교가 나중에 이제 서울 공대가 되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돼요. 건축학과에.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수석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석 졸업을 하자 당시 총독부에서 특채를 해요. 총독부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네. 조선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출세의 가도에 놓이게 된 거죠. 네. 실제 그때 몇 가지 글도 쓰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최초의 장편 소설도 쓰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입선도 돼요. 어이구.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 시절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 딱 이 순간에 최악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그게 1931년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이었죠.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상의 작품들은 바로 폐결핵 선고를 받은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 여기저기에는 바로 이 폐결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네. 한 개인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조선총독부의 건축 부서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호련이 저 황해도로 요양을 갑니다. 요양을 하다가 또 여기서 경성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다방을 열게 되는데 좀 특이하죠? 네. 제비다방. 제비다방이죠. 이름도 제비다방인데 다방이라는 것이 당시 굉장히 선진 문물이었고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다 그래요. 그때는 다방이 이렇게 막 되게 지식인들이 모이고 살롱 같은 거를 했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롱이라고 있잖아요. 네. 당대의 지식인들, 당대의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돼서 이상이 자신을 이제 알리는 기회를 얻게 돼요. 만난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을 네. 천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게 기회를 줍니다. 신문에 글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로 그 신문에 연재를 한 그 시가 바로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배운 오감도라는 시죠.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그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옛날에는 신문이 한 장이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지면 낭비란 말이 있나요? 시 하나를 실으려면 굉장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편집자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기회를 얻은 거네요. 아무튼. 그래도 신문사에선 좀 이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문의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배우는 이태준, 뭐 김기림,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 편집국장 같은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들을 되게 호의적이었고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이상을 지지했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그 거리에서 이상이 체포됩니다. 일본 경찰에게. 왜? 그 이유가 석연치가 않은데. 그리고 뭐 조선인이니까요. 네. 더군다나 조선인이고. 거정수상자로 붙잡혀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채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어서 극도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풀려난 건데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돼요. 사실 이상의 이 짧은 인생을 보면 정말 조금 반짝 자기가 인정받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기가 잠깐 있었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은 적은 별로 없는 평탄치 않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이번에 정말 그 괴물 같은 면, 독특한 면, 이 면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 이상 시인의 이 시가 무슨 상대성 이런 거와 물리학에 대한 시라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상은 왜 괴물인가?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특화된 그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상이 얼마나 찐 이공계인가를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찐 이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1933 6월 1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천층 위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 어떤 과학자, 30만 개나 넘는 별을 다 헤어놓고 만 사람, 역시 인간 70, 아니 24년 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 가려열고 나. 이게 물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아마 피커링이라고 아시죠? 에드워드 피커링,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수많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이분들이 하늘을 분석하고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천칭이란 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건데요. 그 연구해온 사람이 있고 30만 개가 넘는 별들을 헤어놓고 있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수십만 개의 별을 분석한 사람들. 하지만 나는 뻔뻔하게 24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사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천문학에 대한 어떤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런 관심이 대단했던 거네요. 그죠? 또 다른 시에는 이제 보통 기념이라는 시에는 제가 두세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네. 역시 나는 뉴턴이 가르치는 물리학에는 퍽 무지하였다. 물리학에 낙제하는 뇌수에 피가 묻은 것처럼 자그마하다. 나는 지구의 공전 일주를 기념할 줄 다 알았더라. 뉴턴이나 공전 뭐 이런 그 낙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고 있고요. 네. 서양에서는 정말 그 현대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았을까? 이게 언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상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게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당시의 그 식민지 시대 경성은요. 굉장히 전 세계 뉴스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상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면 시와 무슨 소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모여서 과학을 주제로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 시를 보면 저는 정말 와 가슴이 정말 찡 하던데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시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지금 시의 일부거든요. 3차각 설계도 점을 찍어서 2차원 행렬 어레이를 만든 건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행렬을 쓴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왜 행렬이 제일 중요해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 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 역학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은 이상이 행렬에 대한 얘기를 어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봤을 거예요.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들인데 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고 원자이다. 생리작용은 변이하는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재배치, 재배열을 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인만 이야기할 때 했던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 같지만 원자는 원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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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들의 재배치일 뿐이다.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다. 방사능 붕괴인가? 어? 방사. 그러니까 원자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원자의 방사능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요. 와 알고 하는 걸까? 글쎄요. 이건 아까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알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누가 그냥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이상이 당시 현대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말 제대로 이해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그것에 대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와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물리학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재밌나 봐요. 네, 재밌어요. 저 표정은 행복백이에요, 행복백. 네? 지금 네, 재밌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의 그 중요한 시 건축 무한 육면각체네요. 4차원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그 이제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네. 얼핏 생각하면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고 또 내부의 사각형, 네. 내부의 사각형 뭐하러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걸까?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러시아 인형을 네.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휴 종이와 준비성의 가위를 갖고 왔는데 만드시게요. 오. 아 이렇게 이렇게 겹치는구나. 이렇게. 직각으로. 어.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 이 사각형의 중심이 놓이게 되죠. 네네. 네. 사각형 안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개를 더 끼워 넣으면 이제 쉽진 않은데 일로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네네.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하나를 더 하는 순간은 3차원에서 못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각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은 그 시를 통해서 4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조감해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동경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네, 네. 최신 과학 이론을 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사실 상대성 이론은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토픽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해요. 네. 동경에 방문을 오. 1922년인가? 오. 방문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죠. 일본 사람들이 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렇겠죠. 사람이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네. 일본에 막 돌풍이 일죠. 아인슈타인의 그 엄청난 돌풍이 일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동경에 유학가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순회 강연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몇월 며칠 몇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뭐 신촌에 어디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오니 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이 있는 네. 걸 보면 그게 지식인 사회에서는 공유가 됐을 거고 그 이야기를 아마 이상이 들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빛보다 빠르고 느리고 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주가 막 변하고 아마 그 차원이라는 단어가 이상한테 꽂힌 것 같아요. 건축가기 때문에 네. 자신이 아는 모든 기하학은 3차원의 세상이었는데 한 차원을 높여서도 뭔가 기하학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내가 차원을 하나 더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만 낸다면 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공계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뭐 물리 이런 거 배우고 이럴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세 개를 들고 하나의 연필을 더 꽂아버리고 어디다 꽂으면 내가 이 세상 최고 천재가 될 것인가 시도하거든요. 어디다 꽂으면 4차원이 될까. 네.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연필 세 개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를 더 꽂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을 좀 더 이해해보자면 네. 자 여기는 지금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고 자기는 아파요. 네. 그 결핵은 현재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고 곧 나도 몇 년 안에 죽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라는 굉장히 좁은 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 우리 경성은 작았잖아요. 네. 작고 사람이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3차원이라는 세계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차원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야.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제됐다고 표현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3차원 세계에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갇혀 있잖아요. 어머. 안 됐다. 사실 이 묶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는 묶이지 않은 차원을 하나 찾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경성의 공간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구나. 바로 그가 이상이었어. 내가 찾던 그가. 저는 김상욱 교수님을 오늘 이렇게 신나하고 즐거워한 진짜 초등학생 김상욱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저 정말 러블리했습니다. 굉장히 진짜 러블리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논문을 가져와 주셔가지고 논문이 갑자기 되게 읽어보고 싶어 지금 탐을 내고 있는데 논문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잠깐 봤는데 탐이 나요. 탐이 나요? 논문 네. 재밌더라고요. 제가 잠깐 나요. 봤는데 자 2만원 시작합니다. 아, 패들 드세요. 네. 불면증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특허야겠죠. 특허야. 불면증 이런 연구자들은 금방 찾아서 프린트 하세요. 네, 무료이기 때문에. 네, 무료예요, 다. 열려있어서. 무료랍니다. 오늘 장사 접읍시다. 이분을 탐구하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괴물 같은 연구자들이 이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구나, 이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 새삼 하게 됐네요. 네. 만약에 이상이 조니 김처럼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건강하고 아주 활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이상은 지금과는 다른 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이라는 거 그게 자기 생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끝없이 다른 차원을 고민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들을 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RM이 있지만 100년 전 우리에게는 PM이 있었죠. 포엣 몬스터. 불타오른 포엣 몬스터. 준비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그거 잠깐 끄덕끄덕 하더니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이상으로 하고. 예, 이상. 이상. 자, 이상. 잘해. 좋았어. 저는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해 주셨다면서요. 네. 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고. 사실 저는 그 질문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의 그게 있으니까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 사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과학자지 네. 사랑한다고 하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를 포함하여 저희 시대의 과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물리학자는 리차드 파인만이거든요. 파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파인만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어록이 있구나. 어록이. 마지막 지구 멸망의 순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과학 이론이 딱 하나만 있다면 뭐냐? 그 파인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네. 그러니까 좀 극적으로 만들자면 좀비가 창궐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지구가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네. 생존자는 이 방 안에 있는 한 20명의 아이들 정도밖에 없고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나예요. 과학자인 나야. 이제 내가 뭔가를 누를 텐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좀비는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한두 마디 하면 죽을 운명이 시간이 없죠. 그렇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요. 한두 마디, 이 몇 마디야말로 인류가 다시 문명을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어야 할 텐데 야. 자, 이런 상황에 처한 과학자라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극단적이야. 벌써 재밌잖아요. 이런 거죠. 네.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좀 전에. 혹시 완전히 죽었을지 모르니까 인공호흡을 해주겠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서로한테? 네, 서로에게. 사회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들어줘라. 네. 그래서 정성영 작가님은? 저는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면 이빨 잘 닦자고 할 것 같아요. 되게 영화스럽다. 예전에 네. 그 강제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네. 이빨 잘 닦고 의관을 깨끗이 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걸 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이빨 날마다 밥 먹고 닦을 수 있으면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파인만은 그 시점에 과학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파인만은 아주 찐 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찐이냐면은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정도의 물리학자예요. 네. 프린스턴 대학에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프린스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입학시험에서 뭐 물리학, 수학은 다 만점이었는데 국어 성적이 떨어지고 역사 성적이 떨어져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파인만은 자연과학은 이 자연에 있는 실제, 사실들을 다루는 학문이고 누가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란 것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하다. 결국은 다 외우는 걸 텐데 여기에 나는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까처럼 우리가 사랑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서로 생각하는 사랑이 다른데 이런 무의미한 얘기를 왜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명제가 없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명제가. 네. 심지어는 그 철학에 대한 적대적 느낌도 있고. 아, 적대적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그렇지. 생각.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아... 학창 시절의 제 생각도 이제 아직 짧은 생각일 때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그 중압감이 되게 커요. 네. 그렇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에서 도를 깨달으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다 이해할 거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학문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정석영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철학을 네. 예, 메이저 하셨던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아 철학 전공하셨나요? 근데 저는 철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아 저는 근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서 한 17세기, 18세기 네. 정도 철학 자들한테 머물러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고 수학자들이었어요. 저 시나리오 쓸 때 아까 물리학 법칙에 따라 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지죠. 아, 외력이 가해지죠. 이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볼까요? 사건이 가해지죠. 일어나면 갈등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 다음에 뭐 가속도의 법칙. 이제 자기 힘이 가해진 쪽으로 욕망이라고 할까요? 캐릭터와 욕망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시나리오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철학에서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트겐슈타인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죠. 그렇게 그 문장이 주는 그 함의가 크기 때문에.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하고 뭐 교양도 없고 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의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네. 입학한 첫날 학장이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네.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 웃고서 아이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충전돼요. 아, 그런 거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건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그렇죠. 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되게 그렇죠.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두 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두 편 있고 지도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해봐라.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거의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뭐잖아.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이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폰 노이만. 네. 폰 노이만. 그래서 폰 노이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이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그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와, 끝판왕이 왔네요.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준비를 뭐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칩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어,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아,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죠. 어,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직 21살이에요. 파인만이. 네, 21살. 만약에 남준 씨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앨범 발표하는 날. 첫 쇼케이스에. 네, 그때 오셨으면 하는 존경하는 뮤지션 누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요.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은 어. 아무래도 이제 제 어릴 적 히어로였던 그 이제 나스나 에미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은 첫 1년차 때 발표를 해요. 아.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손전등이 이렇게 켜져요. 네. 어, 그럼 지적사항을 쓰시는 거예요. 이 등이 들어왔다는 건 지적사항. 그럼 그 순간에 심장이 버져요. 아, 진짜 또 얘기하다가 또 잠깐 불이 켜지면 네. 또 지적사항. 근데 발표하는데 갑자기 불이 전부 다 팍! 아, 이제 그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정서영 작가님은 자 본인의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해요. 제일 안 왔으면 하는 네, 분은 누구예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박찬욱 감독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과 관계없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날은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막 내릴 때쯤? 중간쯤, 둘째 날 괜찮아요. 네, 아예 안 오시면 또 서운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 안 오시고 만약에 안 봐주신다면 제가 작품한 또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데 둘째 날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게 유쾌하고 때로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 또 반전 매력이. 그러네요.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은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아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아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아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우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그렇죠.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위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우트 삼국 유사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아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농담.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네.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낌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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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교수님 그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계에 막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 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 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아니,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구로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하던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네,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진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네.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미래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한 번 딸이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네.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그치.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아니, 서비스. 나 이분들하고 못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오면 이렇게 딱 꼬여서 안 돼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용 작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아니, 간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간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약간 미래는 아~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 와 진짜 뭔가 아, 너무 멋있다. 저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냉혈한 같은 느낌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아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아...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네, 저희 이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세일도 많이 팔고 그랬지만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네.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네.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예.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네. 법원에 석이랑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네.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 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네.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네.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네.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두 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사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가. 그렇죠. 현존하지 않고 그랬던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많네요.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두 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가 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계속...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라바처럼 네. 지내고요. 두 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맞아요. 해본 거겠죠. 다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 네.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이야기도 사랑으로. 네. 네. But I think of love as something strong and powerful. E prendersi carica degli altri.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물리학에서는 가장 네. 완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 생에서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수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로봇처럼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린 다양하고 특수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파인만은 딱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불완전함을 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양자역학이 너무 재밌어서 물리학자가 된 김상욱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소개 직접 해주시죠. 지금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최근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맥주 광고를 찍으셨어요. 그죠? 지렛대의 원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리값을 계산한 끝에 리얼 사운드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 저기 병따개가 교수님이 개발하신 겁니까? 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마치 광고에는 교수님이 개발한 것처럼 나오... 아니 광고 처음 해봤어요? 광고는 대본대로 하는 거잖아. 와, 나 교수님이 개발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 따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 학과 교수들하고 제가 이제 막 따주면서 네. 재밌게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근데요? 자, 보십자. 하나, 둘. 오와! 그 생각보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예요? 일단 그 병이 있잖아요. 맥주병의 네. 그 위에 뚜껑. 병막에. 그거 보면 그 모양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예요. 1892년 특허가 나왔던 건데 그 전까지는 이 병이 언제나 뚜껑을 막아도 금방 막 새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꽉 잡아주고 딸 때 쉽게 딸 수 있을까? 그래서 21개의 돌기가 있을 때가 가장 최적으로 딱 잡아줄 때. 아, 그게 21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허 낼 때는 24개로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꽉 찌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막 병이 막 부러지고 그랬대요. 아, 뿐만 아니라 이게 반드시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제 안정한 구조가 되려면 네. 다리가 2개면은 넘어지잖아. 3개가 되면은 어떻게 나도 안정하게 되고 되죠, 되죠. 4개가 되면 하나가 안 맞을 때 흔들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이 3일대가 안정한 구조예요. 많은 연구 끝에 21개가 됐는데 다음에 이제 소리가 난다는 게 뭘까? 아, 지금 질문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뭐 3의 배수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약간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소리가 날려면은 이게 지금 왜 소리가 나냐면은 물리학적으로는 이 안쪽은 압력이 높아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를 막 가스를 막 박아 넣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실 때 크 하고 그쵸, 가스를 그쵸. 느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안에가 압력이 높은데 밖에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뚜껑을 딸 때 압력 차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소리를 크게 하는 방법은 가급적 압력 차가 최대가 되도록 빠르게 따야 돼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따는 이 따개가 아니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아. 사실 그 오늘 교수님을 잘 만난 게 제가 얼마 전에 뭐 이제 방송이 또 됐습니다만 러닝맨에서 이제 종국 씨가 찬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이제 라면을 끓이길래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김치 조금 넣었어. 여기 라면 팔팔 끓을 때 끓은 다음에 넣는 아니요 이렇게 넣는 게 맛있다고 나왔어요. 증명이 됐어. 무슨 뭐 교수가 증명을 했대.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이제 김종국 씨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네. 제가 그게 썼을 뿐이죠. 저희가 이제 중심에서 한 30여 년간 이제 라면 그 스프 개발을 하신 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면과 스프를 넣어 끓여 보니까 끓는 물에 넣을 때보다 면발이 더 완벽하다 뭐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좀 됐어요. 예,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야.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조리법하고 이제 비교해서 테스트를 네.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표준 조리법에 비해서 면이 좀 덜 익는 느낌이고. 맛도 이제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것들이 이제 스프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이제 풍내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 조리법대로 했을 때. 했을 때. 네. 그 제가 여쭤보려고 이게 찬물 라면을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이라고까지 하기는. 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네.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맛있는가 이제 이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 에 있었던 다른 물리학자죠. 이제 박인규 교수라고 네.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야, 그거 다 소용없어. 그냥 찬물에 처음부터 스프 먹고 다 때려박고 그냥 끓이면 제일 맛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해봐야죠. 집에 가서 진짜 해봤는데 맛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저도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그
과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에요. 라면이 맛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측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라면이 맛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의해야 돼요. 아, 복잡하네. 그렇죠.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맛있다는 게 무엇인가?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맛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두가 그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어떤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 필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다음부터 해봤죠. 그래서 라면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라면이 면발이 굉장히 쫄깃해져요. 그냥 한 거에 비해서 라면이 쫄깃한 이유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글루텐은 이게 열을 뜨거운 물에 넣을 때 풀어지거든요. 근데 차가운 물에서는 풀어지진 않아요. 글루텐은 물에 녹지 않거든요.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풀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 굳이 끓을 때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이제 몇 번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조건을 찾아서 그냥 농담이죠. 제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에 우리 양자 역학을 연구하면서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다. 닐스 보우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자 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처드 파인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양자 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 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양자 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머리겔만 씨, 야 이분 말씀 과격하게 하시네.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머리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 같은데? 머리겔만? 일단 말씀하신 세 사람 모두 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선생님이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궁금한 거 호기심이 굉장히 좀 폭발하는 인생에 이런 시기가 많이 없거든요. 오늘은 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기님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그 양자 역학하고 멱살 한번 잡고 이 녀석들 한번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훅 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자식들 이거 네. 양자 역학 자식들 이거. 양자 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버전, 3분 버전, 5분 버전, 10분 버전. 일단 1분 버전으로 해주세요. 10초 버전은 없죠. 10초 버전. 1분 버전으로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렇죠. 작은 단위. 사람 그렇죠. 몸도 원자로 돼 있고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네.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별도 원자로 다 돼 있거든요. 이 원자라는 것들은 작은 쪼개지지 않는 알갱인데 그렇죠. 네, 이것들의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자동차나 무슨 이런 공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요. 네. 바로 그 변화와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야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은 2분 됐나요? 다음 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다음 걸 클릭했어요. 1분으로는 이해가 안 돼. 3분. 네, 벌써 1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쉬워졌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원자는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네. 자 일반적인 이런 물체들은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재석 씨 여기 있잖아요. 있죠.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저로부터 옆으로 뭐 한 1m 떨어진 위치에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원자와 같은 것들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위치를 알 수는 있지만 보지 않으면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내가 봤더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보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겠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잠깐만. 네. 1분을 클릭해서 봤는데 모르겠어서 3분을 봤는데 더 모르겠는데. 사실 3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모르게 돼요. 아 진짜요? 네. 양자역학이 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본 것은 본 그대로이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여기서는. 양자역학은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인간의 언어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무용지물이 돼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약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뭘 받아들여? 양자역학은 그녀의 마음과 같다. 알고 싶다고 해서 불가 떨고 앉아 진짜. 그냥 아니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내가 뭔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 그냥 양자역학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저 친구는 지금 빨리 수업 끝내고 나가려고. 자, 이제 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주변의 양자 역학이 뭔지. 만약에 양자 역학이 없었다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를 해볼게. 뭐가 사라져요? 우선 먼저 불 다 끄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거 다 양자 역학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아, 뭔지 알아. 빛을 낸다는 것이 특히 형광등, LED 이런 거 다 양자 역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요. 이 카메라 다 끄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텔레비전 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갖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그 용품 중에 그런 양자 역학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전자공학 전체가 양자 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학문이고 삼성? 그... 삼성전자... 야 그래도 진짜 친절하시다.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시네. 근데 약간 째려보셨어요. 약간은 째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자를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그 20세기의 모습이 19세기와 다른데 그 차이가 양자역학이에요. 19세기와 20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양자역학이다. 네. 물은 사실 그 생명의 물질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죠.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재석 씨는 어느 곳에 가서나 무엇인지 녹일 수 있고 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서 제가 물을 선물로. 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또 이게 소중해지네 뭔가 느낌이. 이제 조셉 씨에게는 이게 지금 산소인데 산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는 불타는. 맞아.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불타는 그런 엄청 중요한 거네. 하지만 그 불이 붙었을 때 이제 물을 부으면 꺼지죠. 근데 물과 산소는 뗄래 뗄 수가. 그럼요, 그럼요. 아, 이거 참 진짜. 아,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니 그 저기 교수님 물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다고 해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란 무엇일까, 뭐라 그럴까 기이한 현상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산다는 것, 그 생명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 다 죽어 있어요. 땅바닥 죽어 있죠? 자동차도 죽어 있죠? 네. 지구의 이 돌과 땅과 바닷물 이런 거 다 죽어 있어요. 사실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즉,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생명이라는 정말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죽음을 직면한 사람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서 그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자면은 원자는 영원 불멸해요. 지금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원자는 지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별에 가서 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원자의 형태로는 영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론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의 형태로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같이 한 12, 3년 넘게 같이 연구를 했죠. 논문도 같이 쓰고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실 위안은 안 되죠. 사람이 사라졌는데. 내가 사랑하던 존재가 사라진 건데 하지만 어떻게 하든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자신을 추스리려는 노력이 하나겠죠. 네. 뭐 어떤 분은 뭐 종교에서 그런 걸 찾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철학이나 어떤 사람은 예술이나 음악을 찾겠지만 우리는 과학자고 아는 것 뿐이니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큰 위안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당시에는 시라는 것은 굉장히 압축하여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책이죠. 너무나 많이 압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집은 되게 이렇게 얇습니다. 하지만 그 시집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물리가 일종의 시라고 생각해요. 이상하다고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던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F는 MA를 우주의 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은 반드시 이 F는 MA를 따라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시에 빗대어서 생각해보자면 우주의 모든 운동을 이 한 줄의 수식으로 압축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물리학자란 이런 우주의 시에 반해서 매혹된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많은 시집이 있지만 김서연 시인의 시집을 고른 이유는 김서연 시인의 표현력이 정말 미쳤다고는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할 소학자의 아침은 모두 49편, 49편의 시가 있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부, 유서 없는 피부를 경멸합니다. 유서 없는 피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시집을 읽으시다 보면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란히 있는 것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시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 자체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원래의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신영철 문학평론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들로부터 진실을 지켜야 한다. 진실은 그것이 참으로 진실일 때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나는 언어를 의심한다. 고로 시인이다. 인간의 말은 진실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오히려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언어의 유일할까? 그 단어들의 조합과 이상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일깨우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김서연 시인의 미친 표현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서연 시인은 시집 말고도 산문집도 여러 편 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마음사전이라는 산문집인데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과 그 단어에 대한 김서연 시인의 아주 독창적인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설렘, 뼈와 뼈 사이에 내리는 첫눈, 야속함, 뼈와 뼈 사이에 내린 첫눈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 흥, 뼈와 뼈 사이에 들리는 음악. 사실 뒤에 있는 내용만 보면 그쵸, 첫눈은 설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 앞에 뼈와 뼈 사이라는 그 작은 수식어를 놓음으로써 이 표현들을 굉장히 소름끼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인 김서연의 미친 표현력이죠. 강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생각이 깊어 빠져 죽기에 충분했다. 강가에 앉아서 생각을 깊이 했더니 생각이 너무 깊어서 빠져 죽었다는 건데요. 글쎄요, 이 깊다는 말이 생각에 사용되기도 하고 물이 깊다는 곳에 사용되기도 해서 오로지 이 깊다는 단어를 매개로 생각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문장.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야,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서도 동시에 이 깊다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는 왜 생각을 곰곰이 한다는 것을 깊이로 표현할까요? 사실 이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어에서도 그 deep thinking, 깊다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깊이와 물의 깊이, 이건 과연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깊다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둘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가에 앉아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은 빠져 죽을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궤변 같죠. 네, 이런 게 사실은 시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생각을 얼마나 깊게 했으면 빠져 죽기에 충분했을까? 물리학자들 가운데 빠져 죽기에 충분한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물리학의 슈퍼스타 아이작 뉴턴이 떠오릅니다. 그때 뉴턴은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아주 오래된 질문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답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뚫어지게 태양과 달 아니면 사과를 쳐다봤을 거예요. 뉴턴은 이렇게 답을 하죠. 달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땅에 닿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물체가 떨어지는데 땅에 닿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뭐든 좋아요. 뭐 공을 하나 집어든 다음에 한번 던지는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물론 던진 공은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을 점점점 세게 던질수록 공은 점점 멀리 갈 텐데요. 그런데 더 세게 던지면은 태평양을 지난 공이 미국을 지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여러분 뒤통수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답을 얻으려면은 정말 두 눈을 감고 빠져 죽을 만큼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래 물리학자는 생각이 깊어 빠져 죽는 사람이야 라는 공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 문장만 보면 참 좀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좀 생뚱맞기도 하지만 이 시를 읽어보면 누군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굉장히 슬픈 시일지도 몰라요. 다른 문장을 하나 볼까요? 아빠에겐 지붕이 필요했고 나에겐 벽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에서는 매일같이 이사를 다니고 있는 나와 아빠가 나오죠. 하지만 아빠와 나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아빠는 언제나 지붕을 찾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붕이 아니라 벽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아빠는 집 그 자체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의 화자인 나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공간, 나한테만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벽이 필요했던 거죠. 똑같이 이사를 다니면서도 서로 집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지붕도 일종의 벽이에요. 평평한 이런 판이 수직으로 있으면 벽이고 수평으로 있으면 지붕이죠. 벽과 지붕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는 굉장히 특별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래서 위, 위 아래로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지만 수평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위를 나누어 죽은 벽은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벽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는 지붕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와 같이 중력은 수평과 수직의 대칭을 깨뜨리죠. 하지만 이 시에서는 이 중력 때문에 생긴 이 대칭의 깨짐을 화자와 아버지는 서로 다르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를 저는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이해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시를 곰곰이 읽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빠가 사실은 생물학적인 어떤 부친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이 시 중간에 정말 앞에 뒤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춥다는 말이 금지어가 되어갑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시집에는 이 추위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추위라는 것은 언제나 그 정치적 의미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열대어는 차갑다 라는 시가 나오는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차갑다. 4월의 돌은 더 차갑다. 아마 이 문장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면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알죠. 우리에게 4월은 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돌은 일종의 저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이 차갑다는 것은 따라서 아빠와 나의 관계가 어떤 국가 권력과 국민의 관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 김서연 시인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 정치적인 이 문제를 많이 다루기도 했었어요. 자,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10년 전 하루를 주워 호주머니에 넣는다. 하루를 어떻게 주워요? 하루는 시간인데 호주머니에 넣으려면 공간화돼야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어거지로 물리로 맞겨 맞추면 아, 시간을 공간화시킨 건가? 물론 되게 이상한 표현일 수 있어요. 사실 20세기의 물리학은 이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내면서 시작됩니다.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려지고 길이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상대성 이론에서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는 공간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간이 없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실제 시간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답을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단지 사건들의 순서를 주는 것에 불과한데 모든 사건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간들이 어떤 순서를 갖고 있는지가 시간이라면 사실 시간은 공간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루를 줍는다는 것은 시간을 주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루라는 시간 길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모은 것으로 이들은 모두 공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공간의 집합이라면 호주머니라는 공간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리학자가 본 시적 문장의 해석인데 글쎄요. 시인이 이 의견에 동의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앉을래? 의자가 의자에게 말했다. 서성일래? 의자가 대답한다. 의자가 다른 의자한테 앉을래?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의자가 서성일래. 자,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앉은 거지만 의자가 의자에 앉으면 포개어진 겁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서 있는 거지만 의자가 서 있으면 서성이는 거죠. 왜냐하면 의자의 용도 자체가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물리학자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관점인데요. 세상 모든 운동, 세상 모든 물리적 상황은 서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상황을 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물체는 정지한 것일까요? 이 물체는 정지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물체를 본다면 지구의 자전속도로 돌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이 물체를 보면 지구는 공전속도로 돌고 있을 겁니다. 지구의 공전속도는 총알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즉, 운동에 대한 모든 진술은 다 상대적입니다.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의자가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없다. 사람이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과학자가 보기엔 논리적 비약인데요. 의자가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없죠. 그러면 사람이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가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장을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시인은 자동으로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포옹은 모든 사람을 배제한다. 한 사람만 빼고. 정말 포옹을 이렇게 표현한 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포옹은 원래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포옹을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게 곱씹어 볼수록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포옹으로 시작하는 이 감미로운 시일 듯한 건 우리의 착각이고요. 이 시는 굉장히 불길한 내용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슬픔을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슬픔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왜 사람들 사이의 포옹이 슬플 수 있고 왜 다른 사람의 배제로 시작될 수 있냐 하면은 잘 알려진 심리학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이 독일군을 상대로 심리 전술을 펼친 적이 있어요. 상대 적군 병사들한테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뭐 너희 정권이 나쁜 정권이다. 특히 이 당시에는 이제 히틀러의 나치즘이죠. 나치즘의 범죄를 막 고발하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있다. 너희는 알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삐라들을 뿌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뿌렸던 삐라가 다 헛수고였다는 걸 알게 돼요. 막상 독일군을 추조해보자 독일군이 아 무슨 얼어 죽을 나치즘이 어쩌고 저쩌고 다 웃기지 말라고 나는 단지 우리 부대, 우리 소대, 우리 중대의 내 동료들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 능력은 굉장히 소중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게 해주고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동료가 슬플 때 공감을 해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시에서 읽었듯이 포옹은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배제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집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을 배제하고 혐오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민족 사이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한때 있었던 제노사이드 또는 그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감하고 사랑해서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나오는 수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인간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 우리의 어떤 호응에서 온다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시에는 아주 신박한 표현들이 많은데 제가 봤던 가장 신박한 표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역이 제 몸을 부풀려 국물을 만드는 기적을 간장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돋고 있다. 야,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죠? 미역국 끓이는 거를 미역이 몸을 뿔려서 국물을 만드는 기적 이것을 간장과 참기름이 돋고 있다고요. 이런 걸 보니 참 저도 이제 뭔가 시적인 표현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시인이 단어를 부풀려 문장을 만드는 기적을 키보드와 마우스가 돕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집에는 이렇게 신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사실 이 시에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의식을 확 깨우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 문장이 가장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문장으로도 세계는 금이 간다. 진짜 이 세상은 의외로 단 하나의 문장으로 금이 가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이 하나의 문장이 동화의 세상을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의 시저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로마를 바꿔버립니다. 주상인은 던져졌다.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F는 MA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 세상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결정된 기계와 같은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이 이후에 수많은 학문들은 바로 자기 학문 분야를 F는 MA와 같은 수학적 기술 방법으로 기술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F는 MA 이후 서양 사회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찬물 라면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썼던 이 찬물 라면에 대한 하나의 문장이 저희 대한민국 사회에 금을 가게 만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끓여서 뜨거울 때 라면을 넣는 줄 알았는데 찬물에다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 저한테 모든 그 이루어지는 인터뷰의 첫 번째 문장이 찬물 라면에 대한 거였어요. 어쨌든 이 단 하나의 문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사실 김서연 시인이 원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세상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상상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원짜리 지폐는 바나나 수십 개와 교환될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 상상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추상명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믿는 수많은 것들이 다 인간의 상상이고 인간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죠. 사실 이 수학자의 아침은 제목도 그렇지만 그 김서연 시인은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시집들을 보면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수많은 비유에 사용합니다. 근데 우선 저는 그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학과 과학은 언제나 한 묶음으로 같이 다니는 경향이 있지만 과학은 수학이 아니고 수학도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어떤 의미도 없고 실제 세상이 똑같이 그 안에 구현되어 있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라는 표현은 그냥 그 자체로 옳은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의미나 가치가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과학은 인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m라는 길이를 생각해볼까요? 1m는 존재할까요? 1m는 수학적으로 존재합니다. 1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1m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00000이 몇 개 갈지는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측정장치가 얼마나 정밀할지에 따라 의존하는 거지 완벽한 의미의 철학적 의미의 1은 구현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언제나 수학은 과학을
근사하여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은 굉장히 차가워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인간, 인간은 생명인데요. 생명은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과학자들이 합의한 어떤 답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들은 이런 건데요. 생명은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복제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항상성을 영원히 유지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늙어서 어딘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 복제를 번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복제는 완벽하지 않아요. 즉 복제를 하다 보면 언제나 실수를 하게 되고요. 원본과 복제본은 똑같지 않죠. 이와 같이 조금씩 생겨난 이런 오류들, 이것이 진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주게 됩니다. 사실 진화가 없다면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주변의 환경에 자신을 잘 적응시켜야 되지만 환경은 계속 변해가거든요. 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화를 해야 되고, 즉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은 언제나 변화, 진화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수학은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진화해서 1 더하기 2는 3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은 수학이 아니고요. 수학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음이죠. 사실 이 시집에서도 이 수학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나 잠깐만 죽을게, 삼각형처럼. 나 잠깐만 죽을게, 단정한 선분처럼.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시예요. 죽음과 수학이 바로 맞닿아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완벽한 삼각형은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잠깐만 죽을게, 어디서도 목격한 적 없는 온전한 원주율을 생각하며. 온전한 원주율이야말로 완벽한 수학이죠. 하지만 이 문장에 나오듯이 어디서도 목격한 적이 없는 것이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은 3.14159이 쭉 이어지는 숫자인데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규칙성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원주율을 끝까지 쓸 수가 없어요. 이 숫자를 끝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학밖에 없습니다. 수학에는 완벽한 원주율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근사적인 원주율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온전한 원주율은 역시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수학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본 적 없는 완벽한 존재였어요. 수학자는 눈을 감는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숨을 쉬기로 한다. 들이쉬고 내쉬는 간격의 이항 대립 구조를 세기로 한다. 사람의 숨결이 수학자의 속눈썹에 닿는다. 바로 이 수학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숨결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시는 결국 차가운 직선이 휘어져 곡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장으로 끝나는데요. 즉 직선은 차갑지만 사람의 숨결이 닿아서 수학이 약간 인간다워진다면 그건 곡선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직선은 차갑고 곡선이 따뜻하다는 것은 이건 이미 널리 알려진 겁니다. 저희가 추상화를 구분할 때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차가운 추상은 수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몬드리안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뜨거운 추상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선들로 구성된 칸딘스키의 추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몬드리안의 수직선들을 보면서 차갑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면서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보게 되죠. 둘 다 추상화이기 때문에 의미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표현들은 사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수학자의 눈을 숨을 불어넣어서 뜨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수학적 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세상에 금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따뜻한 숨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수학, 숫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숫자로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 행복한지는 여러분이 받는 연봉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GMP, 이런 경제지표, 사망자 수, 지금 어떤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응하는지도 확진자 수, 모든 것들이 숫자로 표현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수학으로 기술되는 세상은 차갑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죠.
그래서 수학자에게 아침을 주어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 아침은 수학자의 눈이 띄어진, 우리의 숨결로 띄어진, 그래도 약간 휘어진 곡선의 형태를 갖는 그런 수학자의 아침이어야 한다는 말을 이 시에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낯선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는 시에는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깊은 밤이라는 말은 있는데 왜 깊은 아침이란 말은 없는 걸까? 깊은 아침이라. 그 깊은 밤이라는 말이 있죠. 깊은 아침은 왜 저희가 쓰지 않을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깊은 생각, 깊은 행동. 깊은 행동 좀 이상하죠? 깊은 분노, 깊은 행복. 깊은이라는 이 형용사를 행복이나 행복에는 쓰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시집 뒤에 황현산 평론가께서 해설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깊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깊이를 침잠과 몽상의 어두운 밤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이성과 실천의 아침에 들여오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 아마도 이 시인은 아침이 깊이가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는 아침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밤은 더 감성적이에요. 더 감정적입니다. 아침은 이제 눈을 떠서 이성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아침이죠. 하지만 이 아침조차도 그 오랜 밤을 기다려서 얻은 아침이지만 여전히 깊이가 있는 그런 아침이기를 시인이 바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시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장들입니다. 이 시에서 특히 이제 제가 흥미있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반대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컵에게는 반대말이 없다. 설거지를 하고서 잠시 엎어놓을 뿐. 사실 여기서 지금 컵에 반대말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컵에 반대말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반대말이 없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모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시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우편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처음에는 생뚱맞지만 이제 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어른이라고 부를 때, 나를 여자라고 부를 때 반대말이 시소처럼 한쪽에서 솟구치려는 걸 지그시 눌러주어야만 했다. 사실 이 세상에 반대말이 언제나 있어야 할까요? 반대말은 왜 필요할까요? 누군가 나를 여자라고 부를 때 그 반대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른 겁니다. 사실 나를 여자로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의 반대말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거죠. 이처럼 반대말이 시소처럼 솟구쳐 오르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슬픔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른과 여자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나이에 대한 문제, 세대에 대한 문제와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 어떤 굴레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김서연 시인이 썼던 그 산문집 마음사전에 보면은 관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개인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 약속들. 관습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개인을 무시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의 결론은 우편함이 반대말을 떨어뜨린다. 나는 컵을 떨어뜨린다. 원래는 컵이 되려고 했었죠. 반대말이 없는 컵이 되고자 했습니다. 완성의 반대말이 깨어진다. 사실 우리는 또는 저는 김상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무언가의 반대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돼요. 시인은 끝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무언가의 반대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슬픔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반대말이라는 개념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반대말이 자명할 때가 있지만 가장 명징하다는 물리학에서조차 반대말이 명징하지 않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야구공의 반대말이 뭘까요? 모르시겠죠?
아마 물리학자한테 야구공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보면 잠깐 멈칫하겠지만 소리라고 답을 할지도 몰라요. 왜 야구공의 반대말이 소리냐고요?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개념이 비교됩니다. 입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구공이고요.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리거든요. 이 두 현상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물리학에서는.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양자역학을 설명할 생각도 없고요.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반대말이라는 개념이 언제나 자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반대말로 알았던 것조차도 반대말이 아니라 공존한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장난감의 세계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왔지만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가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같은 장소에 왔는데 같은 시간엔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신의 가족이 있어도 이 문장은 언제나 자신의 심금을 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같은 시간에 물리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가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음악을 듣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과 10년 전에 이 장소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듣고 있었던 음악이 있다면 비록 같은 시간에 찾아올 수는 없었지만 그 음악을 틀므로써 그 시간에 간 것 같은 착각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 음악을 들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음악을 처음 들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저는 음악을 타임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정적으로는 같은 시간으로 찾아갈 방법이 음악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집에 나오는 시 가운데 하나 또 재밌는 것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제목부터 아주 물리적이에요. 메타포의 질량. 메타포라는 것은 은유입니다. 은유. 은유. 은유니까 이거는 개념인데요. 이것에 질량 따위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질량?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어떤 무게감일까요? 실제 이 시가 저한테 아주 이제 흥미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거의 두 페이지에 달하는 시고요.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맨 처음에 우리는 귀였을 거예요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귀가 좀 있으면 귓볼이 되고 귓볼이 그릇이 되고 이렇게 계속 다른 것이 되어갑니다. 중간엔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는 비로소 물줄기가 되었죠. 우리는 비로소 물끄러미가 되었죠. 어떻게 물줄기가 물끄러미가 됩니까? 물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 관계도 없지만 유일하게 관계가 있다면 물줄기, 물끄러미, 물로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인은 어떤 경우는 논리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언어 가지고 유의를 즐기면서 넘어가기도 해요. 말장난이죠. 이 시는 결국 무엇이 되면서 끝나냐 하면은 질문이 되면서 끝나요. 언젠가 기도인가요? 하고 물어보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한 줄도 쉬지 않고 이어진 시가 질문과 함께 끝나면서 우린 다시 처음 문장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던진 질문을 누군가 들어야 할 텐데 듣기 위해서는 귀가 필요하고 그 귀는 이 문장의 처음에 나오게 되죠. 아마도 뭔가 끝없이 이어지는 이 메타포들로 이루어진 이 시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적절한 답을 꺼냈을 때 그 답으로 꺼낸 하나의 문장이 이 세상에 금을 가게 할지도 모르겠죠. 이것이 물리학자가 쓴 시였다면 아마 계속해서 인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글이 쓰였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귀가 나왔으니까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듣기까지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요. 자,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제가 말을 한 거고요. 말을 하면 목이 진동을 하고, 목이 진동을 하면 주변의 공기가 진동을 하고, 고기의 진동이 제 귀까지 와서
고막을 진동하고요. 고막이 진동하면 고막에 붙어있는 이소골이 진동을 하고요. 이소골이 진동을 하면 이소골에 붙어있는 달팽이관이 진동을 하고요. 달팽이관이 진동을 하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액체가 진동을 합니다. 관 안에 액체가 진동을 하면 유모세포가 진동을 하고, 유모세포가 진동을 하면 진동을 전기로 바꿔서 세포를 타고서 뇌로 오게 되죠. 그러면은 뇌에서는 달팽이관 안에 들어온 진동의 패턴을 보고 아 이런 소리가 왔구나 하고 알게 돼요. 제가 이걸 이렇게 빠르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메타포로 연결을 해요. 은유로만 연결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금을 가게 할 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꼭 논리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메타포들만 있어도 돼요. 이것은 꼭 수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학자의 아침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수학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 김서연 시인이 이 시에서 많은 과학적인 비유와 과학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한대요. 나는 과학을 좋아하지만 사실을 알려주는 냉철함 때문이 아니라 우선 가설을 세울 줄 아는 모험심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니까 김서연 시인이 과학을 좋아하는 것은 과학이 냉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냉철하게 답을 구하긴 합니다. 하지만 냉철함 이전에 필요한 것은 우선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에요. 그 가설은 때로 너무나 말이 안 돼서 사람들이 모두가 싫어합니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닐까? 이런 가설을 세울 줄 아는 모험심이 과학자에겐 필요한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예술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도 상상력 가득한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예술이야말로 상상력의 끝판왕이죠. 상상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언제나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과학은 답을 얻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하죠. 그 상상력이 답을 얻는데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술에서는 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 그 자체일 때가 많아요. 상상력을 발휘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과학은 그렇지 않죠. 상상은 사실 모험이에요. 하지만 과학의 모험은 가능성을 정확히 계산을 해가면서 하는 모험입니다. 예술이 답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는 크게 다른 거죠. 자, 지금까지 수학자의 아침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마음사전이라는 그 감정을 표현한 산문이죠. 그것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빠뜨리고 싶지 않은 아주 멋있는 문장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쾌한 사람은 농담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며 상쾌한 사람은 농담에 웃어줄 줄 알며 경쾌한 사람은 농담을 멋지게 받아칠 줄 알며 통쾌한 사람은 농담의 수위를 높일 줄 안다. 유쾌, 상쾌, 경쾌, 통쾌. 정말 이 네 개의 단어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김서연 시인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일까? 김서연 시인은 정말 감정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재벌입니다. 사실 이 감정의 재벌인 김서연 시인이 쓴 수학자의 아침이니까 여기도 분명 풍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 있을 텐데 이 시집에 처음에도 나오지만 이 시집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느껴져요. 근데 사실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독특한 감정입니다. 그 은희경 작가가 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모든 감정의 끝에는 슬픔이 있다. 기쁨, 증오, 분노, 사랑이 그 극단에 이르면 인간은 결국 슬퍼진다. 즉 우리의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은 슬픔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이 슬픔에 대해서 김서연 시인이 마음 사전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하는 격리의 정황 앞에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한다. 이별 앞에서도 슬프지 않다면 그 정황에 대해서조차 격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직 슬프지 않다. 그래서 슬픔은 무방비 상태에서는 느낄 수 없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슬픔은 깨달음처럼 찾아온다. 정말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전율을 느꼈어요.
사실 슬픔은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슬픔은 최종적으로 모든 감정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주위를 둘러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감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나온 최종적인 깨달음의 감정이 슬픔이라는 거죠. 이처럼 슬픔이 깨달음이라면 사실 슬픔은 감정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은 이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즉, 슬픔은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 슬픔은 수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맞아야 되는 아침이 슬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인이 오랜 시간 그 수많은 감정을 응축하여 기다려서 얻어낸 최후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슬픔은 결국 깨달음의 결과지만 그것이 차가운 수학만 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 나오는 마지막 시를 보면 그 시의 제목은 좀 생뚱맞는데요.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네 글자로 된 문장으로 시작해서 시가 쭉 전개되고 마지막도 처음에 시작한 네 글자로 끝납니다. 바로 그 네 글자는 열어둔다예요. 사실 열어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수학은 참인 진술로만 구성된 닫힌 체계입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수학은 닫혀 있어야지만 돼요. 참인 것은 참인 것이고 거짓인 것은 거짓인 거예요.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열린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김소연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담고 응축하여 슬픔으로 승화해 냈어요. 그 과정은 수학자의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그가 기다리고 있는 그 수학은 사실 열려 있어야만 되는 그런 수학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시를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끝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전율을 느꼈고 때로는 저를 깨닫기도 했고요. 또 저하고 다른 인생의 경험을 갖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른 어떤 관점으로 이 시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보지 못한 또 다른, 또 새로운 의미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좋은 문장 몇 개를 건져서 딴 데서 써먹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요. 그 문장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도 즐겁고요. 그래서 시를 읽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만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좋은 문장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 좋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김서연 시인의 수학자의 아침을 읽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